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떨어뜨린 이유가 뭐예요? 세종님 안 보이시죠? 네, 왜요? 저기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빨리 진행하시죠. 4명 탈락. 외모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혹시? 오. 다음 라운드에 뵙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간드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어, 혹시 어느 쪽 외국인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란이요. 오, 궁금하다. 다음 라운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노래 가능하세요? 아, 노래요? 네.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베기겠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라가지고. 저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펀맨이라는 것도 다 봤어요. 주먹왕 랄프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거 봤어요. 다음 라운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대학생이에요. 영화 영상학과 전공 중이고요. 어디 학교? 유타대학교에서 재학 중입니다. 영어 되게 잘하시겠네요.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 것 같아요. How's your feeling? It's a bit awkward. And 네? It's awkward. 뭐라? 어색하다고.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아, 저는 적극적인 분이 좋은데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뒤도 안 돌아보시는데요? 최서임이라고 하고 나이는 스무 살입니다. 20학번이세요? 네네. 와. 18인가요? 17인가요? 저 기억도 안 나네요. 고인물이에요, 저는. 혹시 쌍꺼풀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혹시 피부가 하얀 편이신가요? 피부가 막 하얗진 않은데 네. 피부가 좀 촉촉해서 반짝거려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라운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손정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3살, 사는 곳은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낙성대 아세요? 네, 알죠, 알죠. 네,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혹시 근데 낙성대가 낙성대학교인가요? 아니죠. 잘 몰라요, 저는. 아, 진짜요? 응. 죄송합니다. 절 떨어뜨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좀 적극적인 분 되게 좋아하는데 별로 말도 없으시고 약간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안 보이시죠? 네, 왜요? 아, 떨어질 것 같아요. 벽이 떨어질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분 닮았단 말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이런 말 해야 되나? 레드벨벳 슬기. 혹시 꿈이 개그우먼인가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이스 에이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이스 에이지요? 거기 나오는 나무늘보 캐릭터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종종 듣긴 했는데 전소미. 전소미 씨요? 카라 니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두 명 있는데 네. 한 명이 정인선, 한 명은 전효성. 두 명 닮았다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본인 누구 닮으셨어요? 일단 안재현 씨 말고. 아, 안재현이요? 그리고 뭐 김민재 씨. 확인해 볼 거예요. 다 무쌍 연예인들 위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쌍이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형이 태연, 아이린, 서현진 이런 느낌인데 다음 라운드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죄송합니다. 아.
저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닮았어요. 네. 근데 진짜 닮았어요. 닮았는데 네. 그냥 SNS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친구 정도는 많이 사귀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인 사이는 아직까지는... 저는 있어요. 저는 연애도 SNS로 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편은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든 나이든. 뭔가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조금 네, 긍정적이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딱히 그런 거에 신경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다음 라운드에 뵙는 걸로 할게요. 그냥 외적으로 궁금한 게 솔직히 커서 일단 다음 라운드에 붙여놨습니다. 저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 편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분을 좋아해가지고 반전인데. 다음 라운드에 뵙는 걸로 할게요. 한 번 더 뵙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왜 이렇게 예쁘신 분들만 온 거예요? 혹시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빠르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빨라요. 일이 있더라도 연락을 최대한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제가 연락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되게 연락이 빠른 편이에요. 빠르면 진짜 1분 안에 답장을 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빨리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라운드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그냥 저랑 연애 가치관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거의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본인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집순입니다. 아, 결정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예전에 했을 때 둘 다 집순이 집돌이인 경우는 만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쉽지만 탈락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웃을 때 너무 예쁘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제일 최근에 연애가 언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연애 경험이 없어서 네. 아 진짜요? 네. 그럼 당황스럽네요. 모태솔로랑 연애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지? 그냥 제가 좋아하게 생긴 스타일이었어요. 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네. 딱 두 분인데 한 분은 이란 출신의 외국인 분, 한 분은 빨간색 블라우스 입으신 분. 둘 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혹시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해보고 싶으세요? 어느 정도 서로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오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 한 명이 좀 리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다 퍼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막 좋은 걸 못 써도 여자친구는 좋은 거를 쓸 수 있게 막 좋아하면 다 퍼주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합격을 누르면 이제 최후의 1인이 되시는 거고 탈락을 누르면 제 다음 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진짜 어렵네요. 저는 탈락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을 좀 뵙고 싶어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후의 1인이 되셨는데. 와. 아, 별로 안 반가워. 일단 되게 유쾌하시고 되게 성격 좋으실 것 같기도 했고. 네. 그리고 옷 스타일이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으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게 가장 컸어요, 근데. 오. 단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목소리가 되게 부드러우셔서 부드럽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우와,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진짜 부드럽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그쵸? 약간 저 귀엽게 생긴 거 좋아하는데 귀엽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저는 단아하진 네. 않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더 괜찮은 이미지여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야, 끝나고 뭐 하세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까 안 그래서 되게 막 꼬르륵거리고 그랬었거든요. 좋죠, 전 완전 좋죠. 이따 연락처 주시면. 네.